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과학자의 눈과 철학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리 주커버의 책, 영혼의 자리에 나오는 메시지 중, 진정한 힘에 대한 내용을 세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두 편의 영상에 이어 오늘은 그 마지막 내용으로 진정한 힘의 토대인 맑은 사고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힘을 지닌 인간의 세 번째 특성은 맑은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진정한 힘을 부여받은 사람은 인식과 사고가 맑고 깨끗하죠. 사고가 맑다는 것은 지혜의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환상을 깨닫고 이해하며 환상을 물러가게 합니다. 사고가 맑아지면 인격의 활동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의 힘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막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즉 인격의 건강과 완전함, 영혼의 진화 등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맑은 사고를 지닌 인간은 영적인 원동력이 시간과 물질의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날 때 그것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그는 인연의 법칙과 인력의 법칙, 그 법칙들과 자신의 경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며 매 순간 책임 있는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 선택합니다. 사고가 맑다는 것은 실생활에서 영혼이 활동하는 것을 볼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려움과 의심 대신에 지혜를 통해 배움으로써 사고가 맑아지고 맑아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분노와 탐욕의 흐름 속에 몸을 내맡길 때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인연이 생기는 게 보이지 않던가요? 당신도 혹시 살면서 그런 적이 있지는 않았나요? 맑은 사고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흐르게 합니다. 또한 맑은 사고는 고통을 감수하게 하죠. 사고가 맑아지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인격의 원동력이 보이고 고통의 원동력과 그 원동력을 경험하는 것이 영혼의 진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맑은 사고는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의 모든 면들이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학습에 활용된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죠. 진정한 힘을 지닌 인격은 모든 상황과 모든 경험이 영혼의 진화와 인격의 성숙을 위해 완벽하게 마련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맑은 사고는 모든 곳에서 가장 섬세한 부분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는 곳이 사람들 눈에 어떤 곳으로 보이든지 간에 당신에게는 결국 신의 손바닥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맑은 사고는 두려움을 날려버립니다. 인식이 맑아진 당신은 수직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중독 뒤에 있는 원동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당신을 중독시킨 것들로부터 힘을 빼앗아 당신에게 힘을 줄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맑은 사고는 단순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처럼 이유를 모르는 힘들로부터 대항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서만 이해하던 원동력과도 대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당신이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도 알수 있게 해줍니다. 맑은 사고는 당신에게 오감을 초월해 물질의 세계를 볼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영혼들의 의지에 의해 창조된 학습 환경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공동의 현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 각자의 개인적인 현실도 의지의 결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현실 차원에서뿐 아니라 그 밖의 대부분의 차원에서 영혼의 에너지가 결여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사고가 맑아짐으로써 인간이 사는 환경 안에서의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의 진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선택을 통해 공동 에너지의 원동력, 즉, 자신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혹은 아내로서
이런저런 집단의 진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 영혼의 진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며 그런 결정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진정한 힘을 지닌 인간의 네 번째 특성은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정한 힘을 지닌 사람은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은 영혼의 에너지이고 인격을 치료하죠. 사랑으로 치료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힘이며 영혼의 힘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조화를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게 만들며 그들을 보살피게 합니다. 사랑은 인격이 갖는 부정적인 관심들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빛을 가져오죠. 폭력적인 환상에 빠지거나 온갖 폭력 행위들을 함으로써 폭력에 끌리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힘이 없으며 자신들은 희생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나마 자신이 아닌 다른 인간, 즉 힘이 있는 인간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런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의식이 진화해야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들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고 계속 노력함으로써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자신을 치료함으로써 힘을 얻게 됩니다. 폭력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영혼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들, 사랑으로 충만한 삶의 경험들이 인격을 완전하게 합니다. 인격은 사랑을 얻기 위해 영원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갈망하는 것은 분노와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런 일은 인격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 문란한 성관계에 집착하면서도 사랑을 갈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간절히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인 겁니다. 사랑을 얻고 싶어 하지만 사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당신 안에 탈출을 갈망하는 감정과 에너지가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인간적인 관계를 나누지 못하고 어떤 진실한 감정도 없는 마치 사막이 막힌 길처럼 계속 느껴집니다. 그것은 잔악함과 절망으로 나타나며 마음의 병으로 인해 결국에는 질병과 정신 이상까지도 초래하죠. 감정의 양식이 완전히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원하는 마음은 영혼의 에너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지님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그 사람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할 때 당신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격의 욕구를 통해 만든 사랑의 길이며 외적인 힘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공허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할 때는 아무도 지배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만 잃게 될 뿐입니다. 힘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외적인 것을 통제할 힘을 더 강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지닌 인격은 남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남을 성장시키며 남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남에게 힘을 줍니다. 사랑은 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영혼의 풍요로움이며 충만함입니다. 겸손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맑은 사고 그리고 사랑은 자유의 원동력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진정한 힘의 토대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